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제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이 입법계품은 독립된 화엄경이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새로운 법회가 시작이 되는데 법회를 이렇게 새롭게 열 때마다 항상 부처님의 상수 대중들이 있고 그리고 그 법회의 성격에 따라서 새로운 운집 대중들이 또 이렇게 모여들고 그렇지요. 여기에서 기본 대중들이 500 성문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500 성문들 그 모여 있는 대중들의 속마음들이 아 오늘은 부처님이 무슨 법문을 해 주실까 도대체 부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보는 건 듣는 건 머릿속의 지혜는 뭐 이런 궁금증이 많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아시고 아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이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속마음을 부처님이 다 아시고 이제 거기에 맞는 법문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입증을 하셔서 삼매에 드신단 말이에요. 삼매에 드셔서 이 법문에 맞는 내가 해주려고 하는 그 법문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데 이런 법문을 항상 부처님이 새로운 법문을 하시게 되면 현상계의 모든 대중은 물론이려니와 법회 장소가 열릴 때마다 시방세계에서 전부 부처님 법문 들으러 모여드는 운집 대중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역시 시방세계에 동서남북 사방팔방 상하의 시방세계에 모든 운집 대중이 새로 와 그 대중들이 소위 말해서 부처님 법문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과거부터 모여드는 엄청난 큰 대보살 마살들이야. 그래서 이제 장소도 현상적으로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대중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능력에 있는 신통력으로 온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다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듣는 그런 장소로도 여지가 있을 만큼 넓은 그런 법회장을 만들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은 최상의 법문이시고 최상의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온갖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이들이 축복하는 나름대로의 그 축하 예의가 있어. 그래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보면은 정말로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천상 이상 가는 그 좋은 음악 소리라든가, 또 그렇게 화려함,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화려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현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에서 최상의 예를 다하는 부처님의 찬양 방법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시방에서 온 그 대중들을 각 한 분씩 대표로 열 분이 여기 경전에는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열 분 개성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일단 우리가 거룩한 선지식을 배울 때 먼저 그분의 거룩한 덕에 항상 감명받고, 그래서 그냥 찬양을 하게 돼. 그래서 거룩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고 이런 것이 거룩하시고 저렇고 저런 것이 이만큼 대단하시고 내가 사량할 수 없는 정도의 항상 그 분야의 그 이상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단하십니다. 일단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에 대한 애경이라, 공경심. 그래서 그 공경심에서 나온 찬양의 노래를 해. 시방 세계의 모든 대중들을 대표해서 이제 그 찬양의 노래들이 다 부처님의 공덕, 아까 말하는 대단하심, 위대하심, 이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노래소리는 얼마나 또 거룩하게 하셨을까? 아까, 예를 들어서 큰 행사에는, 그러니까 요즘 지구촌의 가장 큰 행사는 가끔 말하지만 그 올림픽 같은, 그게 가장 큰 행사지요. 그보다 조금 적으면서도 그 모양이 좀 다르긴 하는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라든가. 그런데 이번 취임식은 별 볼 일 없대. 대한민국도 서름 받다가 해방 이후에 대통령 취임식 최근에 와서는 세계 각국에, 이제는 우리도 이 정도는 먹고 살만하다 해서 이렇게 초치해서 취임식도 크게 하잖아요. 이렇게 큰 행사에는 전부 자기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재주꾼들, 내놓으라 하는 실력가들이 그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와서 아주 재주꾼 최고의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뽐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잔치에는 이런 축하 파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전 행사가 있고 식후 행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식전 행사는 이것이 얼마만큼 귀중하고 훌륭한 행사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격에 맞게, 그래서 찬양을 해. 우리를 불러주셔서 대한민국 대통령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소문 듣고 보니까 당신이 보통 내기는 아니라고 한 줄 압니다. 이라고도 해거지. 그리고 또 나는 앞으로 대통령 기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도 항상 주비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구 행사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큰 법문은 이 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그보다 월등히 대단한 행사야. 이 법문하시는 그 법회 장소가. 여러분 그동안에 봤지요? 매달락 이 환경 아니라도 다른 경전을 다 봐도 주변에서 이 천상에서까지 모든 이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 파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법을 설하신다고 삼매에 딱 드는 순간 모든 우주가 하나가 돼서 그냥 부처님 중심으로, 그 도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바람 소리,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 소리, 온 천상 천하에 있는 그 미물들의 그 울음소리, 속삭임 소리, 이런 것들이 색깔로도 소리로도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최상의 하모니로 그 행사를 축하를 하잖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올림픽 100배 이상 가는 규모잖아요, 보면. 그래서 나무도 우리 중생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화려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상상 이상으로 이런 세워진 기둥도 금강석으로, 바닥도 금강석이요, 저 나무 이파리가 그냥 그 보배고 금은 보화로, 에? 칠보 기본이고 칠보 이상 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도량을 장식을 해. 마룻바닥에서 천정까지, 이 저벽까지. 여러분 주위 한번 둘러봐, 얼마나 지금 화려한가. 금강석으로 다 바뀌었지요? 안 봐도 뻔한가 봐, 고개 하나 안 두르는 것이. 이런 화려함. 그래서 시방세계에 이제 보살들이 상수보살을 유시해서 권속들을 다 데리고 자기 자리를 앉아서 이제 부처님 법문하시기를 기다리다가 부처님이 법문 준비하시려고 하니까 대표로 이제 동방에서부터 서방, 남방, 북방, 상하, 시방에서 이제 이렇게 축원을 하는 대목들. 그리고 그 축원이 끝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자기들이 또 봐도 봐도 항상 새롭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처님의 그 능력이 이제 여기서도 하나씩 보여줘. 그런 능력들을 다 보여주는데 슬픈 일이 시방세계라고 하는 저 세계, 천상세계, 그 몇몇 건너뛰는 모든 세계에서 이렇게 오는 그 보살들의 그 화려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화려해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 눈에는 그 온갖 모습들이 그렇게 다 보이지가 않고 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성문승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소리만 듣고 지구촌에는, 그래서 이 소리가 음성이 주체예요. 교회 주체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소리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소리를 말소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한국말로, 중국은 중국말로, 미국은 영어로 이렇게 해서 소리가 교회 주체가 돼. 그러듯이 지구촌에는 이 소리로 거의 사람을 소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 높은 소리로 주고받는 것들이 이 수준 낮은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리는 거야. 그냥 멍하니라고 쳐다보고만 있어, 부처님. 뭔 소리를 하는가. 그런 다음에 보현보살이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소위 화엄경에서 부처님 세계를, 부처님 성불 세계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살 세계를, 보살이 성불하는 보살 세계를 얘기했고, 이 입법계품 선제동자라는 평범한 중생을 앞세워서 성불해가는 중생세간의 성불세계를 이제 얘기해가는데, 이제 보현보살 부처님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법을 하게 되네. 그때서야 이 성문청중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해요. 그런데 전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일반인들이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못 알아들을까, 부처님 같이 수준이 안 될까.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들을 너희들은 그동안에 자꾸, 너희나 나나 똑같았는데 시작은, 그래서 너희도 부처님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고 나도 부처인데
뭔가 헛짓을 자꾸 하라는데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거기에 때가 끼어가지고 볼 것 제대로 못 가고 떼낀 눈으로 보게 되고 떼낀 소리로 듣게 되니까 올바르고 청정한 전혀 때가 끼지 않는 이 부처님 말씀 이 세계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때가 왜 끼었을까? 불수자성수연성이라 원래 자성이라는 자기 본성 성이라고 하는 건 성품성자를 쓰는 게 본질이라는 뜻이거든. 이제 경전에서 보면 성품성자는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근본 불성 중생의 근본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본성이 이 세계를 마음자리에서 드러난 꽃이라고 마음이 표현된 것이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마음의 근본 자리가 이 본성이란 말이야. 이것은 부처님 본성이나 우리 중생의 본성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성격이 불수자성, 제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 나타나면 반응을 하는 것이 본질이야. 성격이. 수연성이라고 인연이 오면은 그 인연을 따라서 무엇인가 작용을 해버려. 그러니까 원래 물은 호수는 물은 원래 잔잔한 것이 지 본성인데 바람이 분다든가 누가 돌멩이를 하나 던진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그냥 반응을 해서 출렁거려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렁이는 호수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물이 항상 출렁인 줄 알아. 바닷물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물 출렁이지 않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지요. 그런데 이 부처님 경전에는 거의 사람 마음을 바다에다 비유를 많이 해요. 바다에다. 그런데 바다가 바닷물이 정말 우리의 사람 마음과 같다라고 한다면 저건 사람 마음도 역시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가만히 있는 게 본질인데 근데 여러분이 지금 70, 80 나하고 같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마음 가지고 농담하기 시작한 지도 지금 30년, 40년 된 사람 있죠? 근데 그 기간에도 단 한 번도 가만히 있는 마음 본 적 있어요? 자기 거? 가만히 있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출렁거린 것도 한 번 못 봤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본질이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 잘 되라고 새벽에 장독에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내 미래를 위해서 빌어주는 그 정한수 물을 보니까 움직임이 없고 잔잔하더라는 게. 그 정한수 물 속에 비친 새벽 잔영, 그러니까 별빛이라든가 이 조각 달을 이렇게 보니 빈틈 하나 없이 하늘에 보인 거하고 그대로 보이잖아. 아. 물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라고는 본성자리로 되돌아가면은 이럴 건데 세상이 우리 모두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면은 저 출렁이는 바닷물이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차분해질 텐데. 그런 거예요. 차분하지 못한 현상만 우리는 보고 살아왔기에 차분해져야만 보이고 들릴 수 있는 이 소리와 장면을 듣고 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야.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니까 해준 거예요. 왜? 역사 이래로 바닷물이 잔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부처님만은 깨달음으로 그걸 아시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니까 우리가
이제서야 무릎을 친 거예요. 그랬었구나. 세상의 이치가 이랬었구나. 환경을 여러분이 최초 시작할 때도 그랬고 늘 얘기합니다. 환경 공부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이 이 공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버리면은 내야 하는 얘기가 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돼. 여러분 구름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일반 아한 경전이라든가 소승 경전을 볼 때 거기도 부처님 말씀이거든. 거기서 하는 얘기하고는 어쩌면 이렇게 다른데 이것도 부처님 얘기라니. 그렇게 의심을 해보신 분이 있지요? 응? 어느 한때는 그 고비를 다 넘어와야 되지. 그 근기, 부처님 말씀은 수기설법이란 말이에요. 근기에 그릇에 맞춰줘서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린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어른들이 모여있을 때 어른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문자는 항상 같이 나와 있어. 그러죠? 그 같이 나와 있는 문자를 내 밥그릇으로 찾아 먹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법사가 스님들이 그것을 이렇게 밥그릇을 찾아주는 거예요. 스님들 법문은. 그런데 찾아주는 밥그릇도 내 것인지 모르면은 그건 좀 곤란한데. 여러분 밥그릇은 다 차고 있지요? 예. 그래 이 부처님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중생 세계하고는 동떨어지는 얘기같이 법문이 들리고 경전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여러분은 빼고 근데 몇십 년 같이 죽누르다고 있는 내 스님들, 내 도반 중에서도 지금도 부처님 법문이 허황되다고, 허황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스님도 있어. 그 책도 몇 권 내고 글을 쓰는 스님인데. 응? 누구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쌈날 것 같아서 하는데 자기하고 본인하고 나하고 둘이 맞닥뜨리면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는 안 하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화엄경을 보시면은 글도 얼마든지 더 윤택하게 잘 써질 수 있고 그럴 거다라고 자꾸 몇 년 전부터 만나면 옆구리 쑤시고 해서 재작년부터 화엄경을 본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 그 스님뿐만이 아니라 이 불교를 믿는 신도들, 대한민국의 이 불자들도 거의 대다수가 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상승법문을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성근이, 숙근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본성자리로 맞춰라. 그건 뭐냐면은 물이 출렁이기 이전 자리로 내 마음이 바람에 흔들려서 지금 나라고 하는 가명, 거짓 허울이라고 하는 요것을 내려놔버려라. 그런 자리로 이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돌아가서 봐라.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점으로. 그 원점 자리에서 요걸 지켜보고 듣고 보면은 이때까지 내가 어느 해수면이 제로점이라고 한다면은 100m 해발에서 보는 거하고 1000m 해발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를 거란 말이야. 응? 제로점으로 원점으로 내려가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요런 얘기를 받아들여 보고 이해를 해보면은 무슨 말씀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로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지요? 진여라고 하는 말을 항상 얘기하게 돼. 진여.
그 자리는 그래서 참진자하고 같을려자. 그 자리는 참 그 자리다. 이 너와 내가 모두가 바탕으로 갈라지기 이전 자리. 그것을 형태로 공이라고 빌공자를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이라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말인데 그 공을 비유를 잘 드러놨잖아요. 바다를 비유를 하고 공을 비유를 하듯이 일종의 그 공자는 빌공자는 우리가 얼핏 허공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허공도 그렇게 특별히 틀린 비유가 아니야. 이 모든 게 우주상에는 이 허공을 의존해 있어. 그죠? 이 지구니 태양계도 다 허공을 의존해 있는데 이 허공 끝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끝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틀린 비유는 아니야. 우리의 근본이라고 하는 참자리가, 진여자리가, 그 공자리가, 그것을 우리가 또 가명으로 마음자리라고 그러잖아.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직 변화되기 이전에 그 자리라고 한다면 이것도 끝간 데가 없어. 허공 끝간 데 없을 만큼. 동이든 설은 지름이 얼만지 모르고 둘레가 얼만지를 몰라. 그런 원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 무엇인가 꿈틀꿈틀하고 봄에 지금 땅속에 색상 나왔듯이 튤립 봉우리가 살짝 나오고 개나리 땅에서 나온 것은 개나리가 아니지 뭔 쑥대궁이 살짝 나오고 뭔 이런 거요. 밭에 뭔 심어놓은 꽃들이 이제 새롭게 뭐 나오는 게 많죠. 그런데 다 제가끔 다르게 나와. 처음에는 또 비슷하게 나온 놈도 많지요. 우리들이 마음자리가 그렇게 튤립으로도 국화종자로도 목단으로도 이라고 다 제가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서 그 과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커놓고 보니까 너가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모습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진여, 참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많이 벗어난 자리란 말이야. 이 모습들은.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이. 그게 본래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여료 여겨전 그러는 거예요. 이슬 같고 저 번개불 같고 거품 같고 눈비빔에나 나타난 이 허황된 것들하고 같다는 거지. 왜? 애초에 그 모습에서 뭔가 변질되었어. 무엇으로? 인연하는 연기의 작용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전부가 본래 모습이 아니야. 자성 자리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 자성이 없어. 무자성이야. 고유의 본질을 지니고 있지를 않아. 다 변화되고 조작된 것들이야. 에? 그 조작된 것들이 이 현상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마음 자리, 본래 자리가 아니고 그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수연성이야. 인연을 따라서 나름대로 다 국화되고 거기서 사람도 되고 소도 되고 개도 되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도 소도 내 눈에 소인가 해도 소그림자일 뿐이고 개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얘기를 대승경전에서 할 수 있고 해야만 돼. 우리의 본성은 그 이전의 자리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그래서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그 가짜의 투성이 속에서 진짜의 길을 찾아가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해진 본리의 자리가 있는데
이 얘기를 그동안에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니라고 부처님도 입에서 군동내 나도록 참고 참고 하다가 해준 거예요. 처음부터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해준 거지. 애초부터 의혹이 많았어.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말까? 이렇게 고민도 하셨잖아. 그래서 원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수준 있는 원래의 참 진리의 말을 바로 하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게 많다. 그 이유가 그동안에 우리가 똑같은 위치였는데 자꾸 나름대로 해찰하다가 너는 저리 가고 너는 이리 가고 해서 이렇게 다른 짓 하다가 또 인연이 이렇게 와서 오늘 또이 자리에 모였으니 자기 수준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쯤 되면은 그동안에 깜빡했다는 것을 되찾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큰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법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다시 찾아서 큰 법회 행사를 하게 되니까 봐라. 애초에 같이 어울렸던 저 시방 세계의 모든 우리의 똑같은 도반들이, 동료들이 그이들이 지금은 대보살로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던 그이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만 이렇게 우리 곁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현상을 보였느냐? 아니다. 항상 우리 곁에 부처님이 늘 부처님은 단한 중생도 여기 이제 개송에 나와봐. 중생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어. 그런 능력이 있어.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을 동시에 그 행동거지를 다 지켜볼 수 있고 그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부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을 그때그때 이한테는 공부하고자 하는 이한테는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 해서 그 방편을 써주고 써주고 해, 보살로 화연이 돼서.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에게로 와서 중생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 바라밀 행은, 보살 행은 그게 부처님 행이라고 안 하고 보살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고 나서 하는 행위가 완벽한 보살 행위고 그걸 보현 행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도 시방 세계에서 이렇게 모든 대중이 모여왔잖아요. 이 모여든 대중을 보현보살이 뭐라고 하냐? 이건 보현보살 행원 중으로 쫓아 태어난 분들이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보현보살의 행과 원회로 쫓아 행원 중 가운데 중자 행원 중으로 쫓아 생했다. 생한 분들이다. 여기 모인 모두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부처님 공부를 마스터하고 중생을 위해서 구제, 당신이 부처 되면은 이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 원력 때문에 그게 행원이야. 원력 때문에 보살행을 하고 있어. 그게 행원력이야. 그 행원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각가지 근기에 맞춰서 방편도 세우고 신통력도 세워가지고 해줘.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붙느냐? 중생심소락. 중생들이 지 마음속에 좋아하는 쪽으로 다 해줘. 왜? 싫어하는 쪽은 안 들을 거 아니야. 애들도요, 돌 나갈 때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즐거운 놀이를 해줘야지 일단 애 모여들 거 아니라.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 맞춰서 키워줘야지. 맑게 알아들을 때까지 사춘기 지나서 한
미성년자 면할 때까지는 자꾸 애들 좋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중생심 소락을 따라서, 중생심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해준다 그거예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부처님 모습을 감추고 우리 눈에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는 그 사람이 되는 게 그 이들은 보살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살이 그 부처님인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방편이고 그게 신통이고 그래. 그런 것이 숱하게 24시간 내 곁을 놓치지 않고 그 행위를 하고 있어, 불보살이. 여기에 그런 게, 요 얘기도 망설이다가 내가 한 번씩 흘려준 얘기인데, 애를 들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해놨어. 아무개야, 네가 태어날 때 하늘천자를 써. 천신이 둘이 태어난다. 똑같이 너 태어날 때 이름도 있어. 하나는 동생이요 하나는 동명이라. 날 생자 같을 동자. 동생이고 동명 이름 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요. 24시간 항상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 둘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눈에는, 너희들 눈에는 이 이들을 못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이들은 너희를 늘 봐. 보고 곁에 있어. 그런 게 놓치지 않아. 금강경에 중생에서 부처님까지 아니, 여기에도 정안심이라고 그랬는데, 맑고 깨끗한 그런 눈인데, 그런 눈이라야 이런 것이 보이거든. 금강경에 눈이 몇 종류로 나와요? 오안이 나오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러죠? 거기에 이 하늘천차 천신을 볼 수 있는 눈은 무슨 눈일까? 육안은 이 우리들 눈이요. 이 멍텅구리 같이 여기다가 구멍만 두 개 뚫어서 그냥 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그게 육아 육신의 눈이라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천안은 뭐야? 천안도 이 하늘 천신이라는 게 중생이에요. 천신도. 육안이 있으면 천안은, 천안은 이렇게, 우리 육안은 이 기둥 뒤에 누군지 안 보이지요? 천안은 기둥 뒤를 볼 수 있어. 무슨 눈을 가지면 기둥 뒤에 것을 볼 수 있을까? 마음의 눈을 뜨면은 기둥 뒤에 거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안 있잖아요. 해안. 지혜의 눈. 지혜의 눈은 옳은 것인지 그런 줄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그걸 보려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식으로 공부하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하는 아공, 법공, 그러겠죠? 아가 공해져야, 아상이 없어지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수행력으로 생긴 눈이 해안이야. 우리 모두는, 중생들은요, 잠깐 마음이 조금 차분해져서 열리면은 천안까지는 열려도, 이 지혜의 눈이 열리기 어려운 것이, 아상이 아직은 남아있다, 나라는 것이. 그게 있으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공한 정도에서 열리는 지혜. 이것이 해안이. 그럼 법안은 뭘까? 법안은 이제 그 웃보다 차이. 나만 공한 게 아니라 이 세계가 공하다는 법계, 경계가 공하다는 법이 공한 그런 상태. 거기에서 열리는 지혜. 이제 이런 거지. 그리고 부처님 지혜군요. 그렇듯이 우리 눈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이런 동료들이 같이 항상 있어서 이것도 부처님의 유실력이라. 동명 동생이 왜 나하고 같이 했나. 적어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가 싶으면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혜택을 늘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고 못 알아보니까요.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 내가 늘 얘기하잖아. 자신을 늘 살펴보라고. 일어나서 살펴보고 자기 전에 살펴보고. 어? 그러고 보면 내가 참 여러분이 천운이었구나, 오늘. 그때 내가 무엇이 이랬더라면, 운 없었으면, 소위 말로 재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럴 때가 많죠. 항상 아직은 공부할 여지가 있는 중생. 이 인연이 아직 이 사바세계에서 이것을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다는 거고, 그 살피고 있는 그 신통력과 방편력이 항상 나를 이렇게 지켜봐주고, 때로는 그것이 시험같이 되기도 할 끼고, 그러나 감당 못할 시험까지는 안 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시험이다 싶어서 나한테 닥치거든, 이것을 나를 감당할 만하니까 주겠지라고 그냥 모가지 내놓고 대들어버린 사람한테는 겁을 안 내. 한번 해봐요, 닥치면. 근데 대다수가 무서워서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신심이 딱 갖춰지면은 머리통부터 내밀고 나 잡아 잡수하고 까짓것하고 대든단 말이야. 전쟁터에 가면 그런 사람이 살자네? 죽자고 되던 놈은 살고, 살자고 피는 놈은 죽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오늘 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이 근본법회라고 하는 입법개품, 이 서두, 서론에 불과하는 얘기들이라 하더라도, 이 여기에서 신심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지식을 만나도 그 소득이 없어요. 이런 눈이 갖춰지지 않고 이런 느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응감 그랬죠? 감응. 감이 있어야 응이 있다고 했잖아. 내한테서 느낌이 없으면은 방편에 응, 응해주는 힘이 없다고. 그게 감응이야. 그게 감응. 부처님의 감응이고 보살의 감응이라는 거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 여지가 있어야,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애초에 우리가 이랬어. 다 평등했고. 그러니까 이 평등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라야 알아챘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줘서 이 세상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 세계, 부처님 집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집에서 일하고 죄를 지어도 여기서 짓고 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 유인물의 그 얘기죠. 그건 내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으냐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세계에 살지언정 거기서 그래도 부처님 법문 듣고 사는 것이 낫지, 부처님 세상에 부처님 생각에서 사는 것이 낫지, 내가 저 선북동 도둑놈 담 이렇게 쳐놓고 뭐 아파트 108층 그거 아무도 못 올라오는 그 동네에 살면서도 이렇게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못 듣는 그런 세상은 나는 안 살겠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 유인물이. 에? 하루를 살아도 지옥에서 수억 급을 낱낱 무수급이라 해놨지요. 지옥에서 그 한 지옥 한 지옥을 한 급씩 그렇게 수억 급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가끔 지장보살로 나타나고 목련존자로 나타나고 해서 부처님 대신해서 나타나서 부처님 법문 일러주는 그 세상에 그래도 살고 싶지, 부처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고 깜깜무소식인 저 성북동 담장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은 안 살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신심이 있는 거, 이게 지금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열 분들이 대표로 나와서 해놓은 거 개송들이다. 그 중에 마지막 보살 그 개송에 몇 구절 써놓은 건데, 한 장을 넘기고 한 권을 넘겨도 전부 이렇게 부처님의 위실력과 그 감흥에 대한 감탄들, 이런 얘기들이다. 부처님 경전들이 이렇게 구구절절 간곡하게 얘기를 해놔요. 부처님이 하시다 뭐하니까 나 시켜서도 이라고 하라 하잖아. 입 아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심이 딱 갖춰지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제로 상태로, 나를 원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어. 여러분이 늘 하기 좋은 말로 나도 젊어서 정말 잘생겼다 이 소리 하잖아. 그 소리 말로만 하지 말고 원래 여러분이요 부처님 같이 똑같이 잘생긴 분들이요. 흠을 하나도 잡을 수 없는 인물로 말하면은 그런 부처님 같이 여러분도 똑같아. 원래 나도 이렇게 잘생겼었다 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란 그랬어. 얼굴만 그랬나? 내 지혜도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어쩌다 보니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그리 안 살기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 아이고 막내딸 저놈 고생하는 꼴못 봐서 나눈못 감는다 이런 그 씨알데기 없는 애기들 같은 생각하지 말고 인자는 내가 이렇게 썩지는 않을 거다. 더 이상은 이렇게 울려고 엄마 아버지 죽는다고 울려고 폼 잡는 애들한테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런 소리 한번 하고 가란 말이야. 천지를 이? 천지를 뒤엎어버리는 천지 개벽의 소리 아니야? 애들한테. 그런 것을 남겨주고 갈줄 알아야지. 내가 마지못해서 그냥 편하게 간세음보살 남무아미타불 해서 반야용선 오거든 얼른 타고 극락세계 가시오 그랬지. 여러분은 그거 양이 안 차잖아.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왔는데 그냥 아이고 편하자고 반야용선 그거 냅다 그거 간다더라. 나내 앞에 오지 마셔. 나 그거 용선 안 타고 내가 알아서 갈 거예요. 이런 좀 자부심을 좀 가져서 아까 같이 이승을 탁 하고 갈 때도 갈때딱 정해놓고 눈에 비쳐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안 돼서 갈때 되면 보이는데 가는 길이 막 흠하고 황토길이 있고 다리 있는 것 같이 안개가 있으니까 저 가다 빠져 죽겠다 싶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눈이 막 삘거니 죽을 때막 몸서리 치고 하니까 자식들이 그것만 보고도 놀라. 우리 엄마 지금 어디 무서운 게 있는가 보다 그러고 다 보이거든. 그런데 이걸 딱 공부를 해서 갈 길이 훤히 알고 가는 길에 벌써 빨리 안 오시나 그러고 좌우로 천사들이 촥 서서 그냥 꽃다발 들고 깃발 들고 박수 쳐서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빨리 안 오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런 것이 보여봐. 가는 사람의 얼굴이 그냥 환하지. 그걸 보고 있는 자식들은 영문도 모르지만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시는가 보다. 80년 90년 오래 살라고만 하지 말고 요거 한번 비주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란 말이야. 에? 입법 개푼 섬은 아직 멀었어. 한 10달 더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